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옛말에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 아래에는 소주 항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항주가 손꼽히는 곳이에요. 항저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절강성에서 시진핑이 성장을 했어요. 당서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그렇죠. 시진핑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절강성 대리성장을 하고 당서기를 했단 말이죠. 5년 동안. 그러니까 시진핑 개인으로서도 이 절강성, 특히 항저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시진핑이 지금과 같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후진타오 집권하에서는 아무래도 그 리커창 총리가 굉장히 촉망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절강성에 있을 때는 그 가족들도 거기에 같이 거주했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의 딸도 거기서 이제 학교를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죠. 시진핑 주석하고 인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밀접하게 연관을 가졌고 개인적인 인맥이 리창보다도 시진핑 인맥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기업적으로. 중국 지도부에도 이 절강성을 위해서 근무했거나 절강성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죠. 이러한 1인 지배 체제 밑에서 시진핑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대부분이 이제 절강성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강성 인맥을 우리가 볼 때 보통 이제 중국은 쯔장 신진이라고 해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 시진핑 3기에 리창이 중국의 2위 권력자가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창을 총리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이 자신의 과거 인연을 중시하고 특히 절강성 인맥을 굉장히 총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중국이 자랑하는 것은 긴 역사입니다. IT라든가 첨단 전기차, AI 이런 게 이제 제일 앞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첨단과 전통을 결합시켜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아시아에 선보이려고 할 겁니다. 중국은 이제 오랫동안 이른바 천하질서라는 것을 추구해 왔죠.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은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주변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조공체제를 하나의 그 정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물론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같은 이런 커다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일종의 스포츠 외교로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에게는 마치 중국 그리고 시진핑이 다시 현대판 황제로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아련을 받는 그러한 기회로 이제 이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